반갑습니다. 주식게임머니 덕부유하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이 광전자라는 종목인데, 광전자라는 종목을 보고 이제 회사의 가치를 보고 분석하거나 이슈 테마를 보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오로지 차트만을 보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트만을 보고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광전자를 이슈나 테마 회사가 뭐 하는 건지 아예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차트만을 보고 제가 이 종목에 왜 관심을 가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광전자는 지금까지 이제 주가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우상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차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 구간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요 구간에 이제 주가는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하고 그리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저는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가는 하락했다. 급등을 하고 하락을 하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요 이제 구간이 요렇게 이제 구간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요 하락이 끝내고 다시 이제 상승 구간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요 하락했던 지점과 요 지점이 대충 요렇게 이으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까지 요렇게 잘라서 본다면은 여기서 요 높이나 요 3,300원대 그 가격대를 딱 잘라 본다면 요 지금 요 모양이 한요 정도 모양이랑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 중심을 이렇게 딱 꺼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요 추세를 타고 요까지는 한번 3,300까지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거는 내려올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요 라인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올라갈 때도 역시나 라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앞 마지막 지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판단을 가정하에 주가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지금 가격대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금 가격대 요 가격대 라인을 요런 식으로 타고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요 가격대가 저는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빡 이탈하는 자리가 2,800원 자리가 이탈한다면은 2,800원 자리가 이탈한다면 요 추세 라인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은 이제 손절을 할지 뭐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렇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요 기간이라든가 요걸 봤을 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서 요게 요렇게 주가가 요렇게 빠져나와 버린다면 주가가 여기서 요 라인을 요 손절 라인을 요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주가가 일주일에서 2주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추세를 방향이나 추세를 빠져나와 버린다면은 주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빠져나와도 당연히 저는 손절해야 된다 보고 그리고 빠져나오지 않고 여기서 타고 이래 올라간다면은 한번 더 이제 상승 요런 움직임으로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일주에서 2주 정도 생각하고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손절 라인은 한요 자리 정도가 될 것이고, 손절은 요 자리 한 2,800원대가 손절이고, 매수 구간은 한요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구간이 매수 구간. 손절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한요 정도까지는 종가상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나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기간이 지나도 손절을 해야 되고, 종가상 이탈해도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럼 2,750원 요 정도 보시고, 손절 라인까지 다 잡고, 그렇다면 요건 손절이 요 구간이 한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한 4%, 5% 정도 손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4%, 5% 정도 생각하고 잡으면 된다. 그러면 매수 구간은 한요 정도.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손절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손절을 해도 되겠다. 난한 2,700원. 한 2,700원 자리가 이탈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700원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한 2,750원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50원까지는 빠지면은 안 된다. 2,750원, 2,760원, 요 정도면 한 4, 5% 정도. 저는 이제 요 구간에서 4, 5% 정도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요 구간에서 저는 요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4, 5% 정도.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 보고, 요걸 너무 짧게 잡는데, 요거를. 한 대략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 예상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가격대나 이런 거 조금 자기가 좀 신경 써서 타이트하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개미망연구소 부유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까지는 뭐 상승하는 종목들 이제 눌림자리라든지 이런 거 찾아주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개인들이 좀 이건 안 들어갔으면 하는 종목들 있죠. 지금 이슈에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드는 종목들을 이제는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개인들이 다 물려 있어야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검색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색 그 지금 보시는 종목이 CIS라는 종목인데 CIS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CI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뭐냐면 신고가가 연일 이제 신고가 갱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계속 신고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신고가가 나올 거예요. 좀 빠졌다가 또 올라가면 21,950원 요것만 또 돌파하면은 22,000원만 돼도 이거 신고가로 또 이슈가 또 나오거든요. 역사상 신고가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리고 중대형 2차전지 투자 수혜라는 이제 CIS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CIS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이제 왜 이거를 이제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이유가 저는 이제 CIS를 같은 경우는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2019년 12월 2일날 22시 16분에 이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회사에 미래 가치도 좋고 뭐 앞으로 좀 괜찮지 않나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그때 캡처해 놓은 그 영상 찍으면서 영상이 아니죠. 그때는 영상이 아닌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영상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글쓸 때, 요 CIS 글인데, 티스토리 CIS 글쓸 때, 요 가격대였습니다. 제가 생각엔 2200원대가 이제 저점 자리다. 요거에 매수하고 좀 들고 가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2600원대, 2650원만, 돌파를 하면 저게 매물대인데, 2650원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당분간은 추세는 상승세로 추세로 간다. 그래서 걱정이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지금까지 차트를 보시면은 2019년도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2019년 12월 달 요때 얘기했다가 이제 2650원 요 자리를 딱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쭉 갔죠. 이렇게. 그리고 당분간 상승으로 갔다 문제없다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가 생기고 이제 주가가 빠지고 이제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제가 생각에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논했을 때가 2200원 짜리고, 지금 22,000원이면 1000% 상승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000% 상승이면,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하락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요런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한달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저는, 한달 정도가 되면은, 요 근처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회사의 가치를 보고 매매해 놓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정리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이슈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정말 단기 단타. 손절 라인을 칼같이 정해놓고 해야지, 다시 하락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올 거다. 와, 내 여기서 물렸다가, 17,000원짜리 물렸다가 10,000원까지 빠졌는데, 다시 27,000원짜리 왔다. 난이 고통을 한번 겪어서, 다시 여기서 물리더라도, 빠지면은 나는 다시 또, 존벌 탈수 있어. 걱정 없어. 물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했을 때는, 나는 이거 올라갈 거다. 이 고점 자리 17,000원짜리 돌파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간다는 화살표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요때는 제가 그래도 눌렸다가 한번 더이 자리까지 난 돌파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려갖고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이 22,000원짜리 한 달간 이제 상승 이제 흐름이 좀 좋은 자리 이 자리를 22,000원에서 3,000원짜리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근데 이꼭 이까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 상승의 추세가 꺾여서 흐지부지한 움직임을 조금 보인다면은 이제는 정말 아이 종목은 정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단타 단기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뭐더 이상 여기서 안 올라간다 이런 게 보다는 이제는 추격 매수해서 장투로 들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미 1000% 이상이 상승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던 시점부터는 이미 1000% 이상 상승을 했다. 그걸 참조하시고 관심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겠습니다.